안녕하세요. 새로운 장비 얼굴에. 가을에 접어들면서 약간 이런 패션 안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간단하게 뭔가 기분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전 도수는 없어요. 메이크업은 오늘 좀 밍숭맹숭 데일리하게 완성이 됐는데, 포인트는 주고 싶을 때, 고를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머리띠를 뺄까? 머리띠를 했더니 되게 복고스럽게 완성이 됐어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그냥 그윽함과 깔끔함, 조금 밍숭맹숭한 그런 느낌? 이렇게.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도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 오늘은 촉촉한 표현보다는 조금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줄 거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는 촉촉하고 약간 쉬머한 것보다는 이런 좀 모공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감을 주는 그런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종류의 프라이머 중에서 저는 되게 제일 잘 사용 중인 프라이머예요. 모공을 메워주는 효과도 뛰어나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롭게 괜찮은 제품을 찾기 전까지는 저 제품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으로는 진짜 완전 오랜만에 한율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23호를 구매를 했었을 때 23호가 좀 제 피부톤에 비해서 살짝 칙칙한? 그래서 항상 막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리뉴얼 됐다고 하면서 한율 측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칙칙한 편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칙칙하네요? 진짜 뭔가 리뉴얼이 뭔가 됐나 보다. 좀 칙칙하면 21호랑 섞으려고 했는데 굳이 섞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더툴랩 멀티태스커라고 해서 그냥 뭐 쭉쭉 펴바르기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근데 이렇게 빽빽한 모의 그런 브러쉬라서 모공을 메워주는 기능도 뛰어나고요. 커버력도 뛰어나고 밀착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율 파운데이션처럼 좀 매트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궁합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곧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출산 준비한다고 왁싱이란 걸 처음 경험했어요. 태어나서 이제 수술을 하려면 위생,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출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료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도 제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면도칼로 그냥 쓱쓱 면도를 해주신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고급지게 저는 헤어라고 할게요. 살짝 고급지게 헤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털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적나라하니까 헤어가 칼로 잘리면 이 단면이 되게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털이 자라면서 이 헤어가 자라면서 되게 따갑고 간지럽고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진대요. 근데 뿌리 자체를 아예 뽑아버리면 새로운 헤어가 나오면서 좀 더 덜 간지럽고 덜 까끌거리게 그렇게 나와서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거 파운데이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예전 거에 비해서 이게 리뉴얼 된 지는 꽤 됐어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 거라서. 리뉴얼 되기 전에 비해서 좀 덜 매트해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진짜 성교육에서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은 오루라고 해서 생리처럼 나온대요, 피가. 근데 생리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더 장기간 동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산모 패드라고 해서 이제 생리대보다도 훨씬 더 두텁고 훨씬 더 좀 큰 그런 패드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이 면도칼로 면도를 한 상태로 오루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후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왁싱을 받는 거를 다들 추천을 하시고 왁싱의 경험이 없어도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왁싱을 처음으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출산이란 게 딱 날짜를 정해놓고 나오는 그런 제왕절개 수술을 예약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자연분만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도다미가 언제 나올지. 제가 어제 왁싱을 받았거든요. 이제 40주 채우기 전에 한 38주쯤에 한 번 더 왁싱을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나오면은 제가 왁싱을 받은 이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왔냐? 아무튼 그런 오로 저는 그게 불편할 것 같아서 왁싱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아 진짜 이거 하다가 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진짜 아 그거 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돈 주고 고문 받는 기분이었어요. 아 땀나. 잠깐만 갑자기 어제 생각하니까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일단 저는 어디를 갔냐면 이제 임신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도 예민하고 신체적으로 반응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좀 숙련된 왁서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확실한 곳에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네이버에 임산부 왁싱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제가 바로 나왔던 게 당당 왁싱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항상 클로징 멘트로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그 멘트랑 겹치는 그런 상호명을 봐서 거기를 클릭해서 봤는데 일단 시설도 되게 깨끗했고 그리고 되게 진짜 본인들의 샵 그리고 위생, 스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 왁싱이라는 곳은 임산부 왁싱이라는 그 도움말? 설명이 아예 따로 또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다른 샵들에 비해서 믿음이 갔었죠. 아무튼 뭐 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영상에서 왁싱 후기를 할 줄이야. 설명을 메이크업을 계속 해야겠죠. 페리페라 이 컨실러 며칠 전에 올린 그 가을 겨울 인생템 카테고리 아 그 컨텐츠에서 왜 말이 자꾸 잘못 나오지? 도담이 때문이야. 아무튼 거기에서 루나 컨실러를 사용했는데 페리페라 컨실러랑 루나 컨실러랑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페리페라 컨실러를 가져왔어요. 페리페라는 조금 더 루나 컨실러에 비해서 두껍게 발리는 감이 있어요. 사실 스펀지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브러쉬로 밀듯이 발라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발리고 지속력도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물 먹인 스펀지로 바르거나 그리고 페리페라 이 컨실러는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에 쓰기가 좋아요.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왁싱이라는 것은 팔이나 다리나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소중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그거 민망해서도 되게 망설였던 것도 있어요. 진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로 일단 너무 그 왁서분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계속 걸어주시고 민망함은 진짜 0.1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민망함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이건 헤이미쉬라는 브랜드의 팔레트인데요. 짜잔!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랑 쉐딩 이렇게 들어있어요. 쉐딩도 세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이 브러쉬는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이 거울은 180도로 펴지진 않아요. 쉐이딩해서 가운데 제일 밝은 색을 노즈 쉐딩 안경을 쓰면 어차피 얼굴을 가로지르는 그런 라인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한 번 더 끊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도담이가 제발 나의 이 아픔을 헛쓰고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으셨으면 좋겠대. 안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32주에 그 왁싱을 받은 건데 38주! 쯤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받으러 갈 거거든요. 38주 전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제발 그거 왁싱 무조건 받고 나와야 하는 걸로 알겠지 도담아? 제발 부탁이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립부터 발라볼게요. 립은 오늘도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투쿨포스쿨 글램락 허쉬브라운 라인에서 나오는 1호 뮤트 제일 밝은 컬러예요. 제일 베이지스러운 그런 컬러고요. 제가 손등에다가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페이지 브라운 컬러죠? 붉은기 없이 가을에 정말 쓰기 좋은 색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더 화려해지기 때문에 립 컬러는 너무 진하지 않게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라 그럴까? 밍숭밍숭하게? 두 번째로 바를 제품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에서 510번. 저는 이게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발랐을 때 컬러가 달라요. 이게 약간 분홍색이거든요? 그쵸? 근데 입술에 발랐을 때 약간 붉은 MLBB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붉은색이에요. 색감이 되게 진해요. 색감을 진하게 올리기보다는 톡톡톡톡 연하게 올려주는 걸로 오늘 표현을 할 거예요. 약간 벨벳 질감을 남겨주는 틴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로만 발색을 해줍니다. 립 발색은 너무 욕심내지 않는 걸로. 자, 이렇게 되고 지울게요. 치크를 발라줄 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 팔레트를 보여드리는 김에 이 블러셔를 사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블러셔 자체가 조금 화사한 느낌이라서 오늘 메이크업에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블러셔는 따로 사용을 할게요. 블러셔도 오늘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꾸 제가 두 가지씩 사용해서 죄송해요. 근데 두 가지씩 사용하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자, 하나는 처음으로 사용할 거는 어딕션의 치크 폴리시 11호. 이 어플리케이터 자체를 볼에다가 올리는 것보다는 손가락에다가 먼저 찍어준 다음에 이거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세게 막 퉁퉁퉁퉁퉁 하지 말고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이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이 위에 잘 얹어지거든요. 너무 넓은 부위에는 칠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다른 색을 덮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의 크기를 생각해서 살짝 이 안경 아래도 살짝 안경 알 안에 또 여기에 살짝 올라오게끔 발색이 살짝 보여질 수 있게끔 영역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안경 알보다 한참 밑에 있으면은 좀 이쪽이 되게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 알 안쪽에도 색감이 어느 정도 비치게끔.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요 태양한테 영향 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화장품은 진피층으로 흡수도 안 될 뿐더러 체내에 흡수되지는 않거든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질문에 되게 많이 웃으세요. 화장품이 그렇게 흡수가 잘 되고 체내에 흡수가 잘 되면 왜 우리는 늙을까요? 라는 질문을 반문하신답니다. 허허.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컬러 테라피 제대로예요. 완전 미술 공부하고 있어. 도담이 태교로 색깔 되게 예쁘죠? 살짝 톤 다운 시키면서 색감을 더 올려줄 거예요. 이게 방금 사용한 어딕션이고 이게 지금 사용할 제품인데 홀리카홀리카 제품이고 멜로우 오렌지라는 제품이에요. 컬러예요. 요 녀석을 발라주겠습니다. 좀 넓은 부위에 너무 발색을 강하게 하진 말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봉추찜닭이에요. 제가 예전에 봉추찜닭에서 한번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봉추찜닭은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냐면 홍대가 제일 맛있어요. 홍대가 진짜 맛있어요. 아, 군침도라. 그래서 저랑 이제 남편이랑 봉추찜닭을 되게 자주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 보는데 어떤 분께서 봉추찜닭 인가? 아, 그냥 찜닭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봉추찜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봉추 그 열봉찜닭이라는 상호명은 생각이 나는데 봉추가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봉추찜닭 먹으러 갈 거예요. 뭐지? 임신하고 나서 처음 먹으러 가요. 신난다. 눈썹을 그릴게요. 아, 잡담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리고 제가 막 임신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구매를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제가 그동안에 막 카메라 마이크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라고 입도 좀 무리해서 크게 벌리고 목소리도 좀 무리해서 크게 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되게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를 사니까 내가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얘기해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을 살구을 할 때는 눈썹을 너무 두텁게 그리면은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본인 얼굴형에 맞게 혹은 본인 얼굴형 내가 원하는 눈썹 모양보다는 조금 더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불빛축제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날 라이더 자켓 버건디 그 메이크업 할 때 입었던 코디로 입고 갔단 말이에요. 검은색 스타킹, 압박 스타킹 신고. 근데 자신감이 없어진 건가? 눈치를 보는 건가? 그런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 혹시 임신했는데 이런 옷 입은 거 좀 생각 없어 보여?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요. 아, 나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뭐 그렇게 입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쵸?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그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뭐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막 얼굴 한번 보고 배를 봤는데 그 코디 자체가 배가 나온 게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배를 봤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렇게 옷을 입었어. 이런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제 착각이겠죠. 그래서요, 또 유치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서울 가서 놀자고 하길래 서울 어디 갈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사람 많은 데 가자 그랬어요. 일부러.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그동안에는 조금 아이섀도우보다는 아이라이너 번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줬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의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요, 어퓨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퓨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요거는 패키지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렴하니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컬러들도 되게 예뻐요. 약간 로즈 브라운 그런 컬러예요. 좀 넓게 발라서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안경을 쓸 거면 저는 물론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거지만 너무 이 섀도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스럽지는 않되 그윽함은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트한 섀도우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트에 있는 제일 진한 색으로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요 속눈썹 라인에서 발색을 해준 다음에 요걸 펴줍니다. 아이라인은 마몽드.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 아이라이너 브러쉬 다들 구매하셨나요? 하셨겠죠? 진짜 편해요, 아이라이너 이 브러쉬. 오늘의 눈꼬리는 너무 길게 빼지 않을 거예요. 화려하지 않을 거라서. 진짜 이번 메이크업은 눈의 깊이감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짙은 섀도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팔레트에 있는 이 섀도우는 조금 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맥 에스프레소. 쌍꺼풀 앞머리. 그리고 언더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 너무 진한 색으로 하면은 좀 눈매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주황빛 또는 요런 브라운으로 연하게 요렇게 라인만 잡아줄게요. 요 끝부분, 언더 끝부분만 살짝 트임을 주듯이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약간 너무 튀지 않는 쉬머한 아이보리예요. 요거로 눈 앞머리와 언더 밝혀주고요. 너무 반짝이는 것보다는 한 그냥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안경을 패션 아이템으로 쓸 때 요런 모양이고요. 좀 밍숭맹숭하죠. 데일리스러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확 진한 컬러가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은데 확
진한 컬러는 들어가지 않았고 약간 펄이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지만 펄이 들어가지 않았고 약간 그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 정도가. 마스카라로 마무리 해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가을 겨울 베이직 인생템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린 클리니크 마스카라 있잖아요. 키스미보다 덜 번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덜 번져요. 덜 번지는 게 아니라 저는 클리니크 마스카라 쓰고 나서 번진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마스카라가 건조가 좀 되면 이 속눈썹 고데를 해줘서 이 속눈썹 자체가 안경 아래 닿지 않도록 컬링을 팍 줄 거예요. 그냥 아예 마스카라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마스카라를 하지 않으면 저는 싫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안경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거 안경 알을 지금 안경 알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안경 샀을 때 주는 그 기본 안경 알인데 도수가 없어도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렌즈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바꿨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벗으면 좀 밍숭맹숭한데 확실히 안경을 쓰면 얼굴이 화려해지면서 메이크업 자체도 화려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 안경은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광고 협찬으로 받았던 건데 저는 앞으로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조리원에 있을 때도 여기가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 하늘색이 이게 포인트가? 그리고 이 안경의 장점은 진짜 가벼워요. 가벼워서 안경은 뭐 오랜 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조금 자국이 남겠지만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쓰고 벗어도 안경 다리 자국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느껴져요. 요즘 배 크기예요. 엄청 크죠? 9개월이요, 9개월. 어? 움직인다. 안 움직이나? 원래 촬영할 때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따라 안 움직였어요. 이거는 좀 오래된 거라서 정보가 없어요, 이 옷은. 그리고 이 안에 이 검은색 옷 나시는 인부복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요.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코디가 생각났어요. 머리띠를 하는 거죠, 오랜만에. 해볼게요. 일단 여기 앞머리 고데기를 해주고 하하 너무 빈티지한가? 너무 빈티지한 것 같은데? 하이칙스 면세에서 산 거라서 이게 그냥으로도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입술 모양이에요. 너무 복고스럽다, 그쵸? 부담스러운데? 네, 이렇게 오늘 빈티지 안경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은 좀 메이크업보다는 왁싱 첫 경험서를 푼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가을이나 겨울에 조금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패션 안경이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띠 때문에 오늘 되게 상당히 복고스럽게 완성이 됐지만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